안녕하세요. 포토클립 보호자입니다. 지금 벌써 저희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1월 말일쯤 되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외투를 좀 입었습니다. 원래 제가 추위를 좀 잘 안 타거든요. 그런데 요즘 계속 너무 춥다 보니까 그 촬영할 때는 또 저희가 히터를 틀지를 못해요. 마이크에 이제 들어갈까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외투를 입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무슨 테스트를 해볼 거냐. 저희 속담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과연 저희 포도콜리 애들이 먹을 때 건드리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밥은 먹고 출근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사료가 아니라 요 변전방에서 나온 수제 간식 훈제 오리 몸통을 얘네들한테 주고서 만졌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은 포도콜리 대빵 모모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큰 거야? 기다려, 앉아. 아니 기다려. 어휴, 크게 보이세요? 크게? 야, 제가 손바닥이 작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거기 앉아서 먹어. 안 뺏어 먹어. 모모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있자. 맛있어. 맛있어. 모모 맛있어요. 가져와 봐, 모모. 모모 이리 와. 모모 이리 와. 아빠 잡아줄게. 자, 이리 와. 제가 이렇게 먹는 거를 그냥 손으로 뺏어도 괜찮아요. 옳지. 모모는 제가 이제 손으로도 만져보고 간식도 제가 다시 손으로 이렇게 줘봤는데 편안하게 그냥 잘 먹거든요. 이제 저희 두 번째로는 냉이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어우, 크다. 냉이 먹어. 냉이 먹어. 냉이 먹어. 먹어. 그만. 괜찮아요? 네, 먹어, 먹어. 옳지, 여기 있다. 자, 옳지. 옳지, 아이, 잘 먹네. 아이가 잘 먹네. 뜯어. 옳지, 아이가 안 뜯어져. 옳지. 옳지. 잡아주니까 더 잘 먹는 것 같은데? 냉이도 뭐 먹을 때 만져도 크게 관계가 없네요. 자, 이번에는 저희 노미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옳지. 아, 오자마자 거기 간식 있는 거 알았어. 귀여워. 으쌰, 와, 크다. 이면 되게 큰데? 냉이 먹어. 노미도 먹을 때 만져도 크게 불편해하지 않아요. 먹기 불편해? 자, 옳지. 그냥 제가 손에 들고 있어도 편안하게 잘 먹어요. 손으로 만져줘도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녹수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만져줘도 크게 불편함이 없이 잘 먹어요. 뺏어볼까? 자. 이 간식이 커서 그런지 들어주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얘네들 먹방을 한번 편안하게 먹는 모습들을 보세요.
자, 보셨죠? 식당 중에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 라는 말이 아마 이제 그 뜻은 먹을 때 건드리면 이제 좀 예민해질 수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포도콜리들은 먹을 때 건드려도 절대 예민하게 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저희 집에 한해서는 전혀 안 맞는 속담인 것 같고요. 지금 포도콜리들이 먹을 때 건드려도 예민하지 않게 구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이제 밥 먹을 때나 간식 중에서 많이 이제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르는 강아지나 조금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진심인 강아지들은 이렇게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어린 강아지들을 키우실 계획이라 그러면 어릴 때부터 먹을 때 이렇게 많이 만져주시게 된다 그러면 먹을 때 만져도 예민하지 않게 착하게 이렇게 얘네들처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집에 있는 강아지들을 혹시나 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사전에 먹을 때 근처에 가서 상황을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테스트를 가지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